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달력에 쏟아져 나오고 연하장을 주고받느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곤 했지만 올해에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내 버스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야구가 없는 추운 겨울이지만 연봉 협상과 각종 시상식 등 프로야구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매서운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 봉화는 영하 7도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낮 기온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안동과 봉화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토요일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매서운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달력에 쏟아져 나오고 또 연하장을 주고받느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 한 인쇄업체, 달력을 찍어내는 윤정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년 연말과 비교해 줄어든 주문 물량 때문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달력입니다. 예년에는 20만 부 정도 주문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주문이 더 줄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업체 대표는 연말 대목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 한 석 달 정도, 막 두 달만 석 달까지 막 굉장히 많이 저 복잡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짧아졌어요. 대형 인쇄업체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경기 불황의 여파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달력이나 업무용 수첩 등의 제작을 줄이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폰으로, 스마트 폰으로 주고받는 이런 또 추세다 보니까 요즘은 연하장도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인해 연하장 주문이 예년보다 70%가량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문명기기의 개발 보급이라는 두 개의 파도가 올 연말 인쇄업체의 특수 기대감을 썰물처럼 쓸어가 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 시설을 짓는 SOC 사업 관련 예산이 복지 예산의 두 배로 7대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송 교통 분야의 예산은 3조 2천억 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1조 6천억 원보다 두 배 많았고 7대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시민연합은 중앙정부도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 SOC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시는 복지보다는 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복지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을 비롯한 대구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세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20살 이상 대구 시민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되는데 나이와 성별, 사는 곳 등을 고려해서 100명을 선정합니다. 안동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생산 현장에 적응시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취업률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광물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교수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사장님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 여력이 없는 기업 현실에서 대학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품 개발 자체에서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상당히 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대학 연구진의 도움으로 연결장치가 필요 없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허 생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약 한 40에서 50% 정도 매출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는 지역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해 기술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으로 연계해 실속도 챙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장 실습이나 그다음에 인턴십을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대학이 연구 역량을 생산 활동에 적용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공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역대 최고액을 기부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KPC가 최근 회사 차원의 기부금 4억 원과 안장흥 대표이사 개인 기부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은 지난 11일 현재 18억 1,300여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가 30도로 올랐습니다.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대학들이 실제 취업 유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주요 4년제 대학 취업률에서 경일대가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 가톨릭대와 대구 한의대, 대구대와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지 취업률은 경북대가 95.9%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와 경일대, 계명대와 대구 한의대, 대구대, 대구 가톨릭대 순으로 나타나 당초 취업률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졸업생을 단기간 취직시켜놓고 취업률에 반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장건강보험조사를 통해 유지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5개월 전부터 시내버스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이 차츰 줄어들어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기에도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비상등을 켠 채 자리를 비운 주인은 나타나질 않고 버스 정류장 한가운데에 차를 세웁니다. 이렇게 도로 위를 점령한 불법 주정 차량들 때문에 버스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요즘 102번 시내버스는 포항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80여 차례 가로지르며 하루 평균 6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냅니다. 정지한 채로 앞선 버스에 촬영된 차량이 10여 분 후 오는 다음 버스에도 찍히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됩니다. 매일 4대의 버스가 포항 지역 30여 킬로미터를 하루 종일 돌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쉼없이 촬영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버스가 다니면서 승객도 태우고 그다음에 그 자기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단속 업무도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람 오면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차가 지나가 찍고 가면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시내버스 주정차 단속으로 배차 간격과 도착 예정 시각이 예전보다 정확해졌고 운행 시간도 10분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주행 속도 향상과 이용객들의 안전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노선으로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면서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동계 휴정은 혹한기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소송 관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제도로 법원은 이 기간에 민사, 가사, 행정 사건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이나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 그리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대구지검 사부지청이 범죄 수익금 환수 실적 최우수청으로 선정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36억 8천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지난해 대비 227%가 증가했고 자금 세탁 범죄 기소 건수도 지난해 한 건에서 올해 5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주요 환수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수익 환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죄 예비 단계부터 이 범행 후 자금 세탁 단계까지 처벌 영역을 확장해 범죄 수익 환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지난달 끝난 한국 시리즈와 함께 야구 없는 겨울이 길게만 느껴질 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 사이에도 야구의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클릭스포츠에선 야구 없는 추운 겨울에 뜨거운 야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야구의 봄을 기다리는 팬과 선수들. 겨울철 야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시상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펼쳐진 2013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프로야구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축하의 장. 우승팀 삼성은 9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최영우만 황금장갑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1년 동안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뭐 보상 아니면 보상 같은 걸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올해 이런 큰 상으로 아마 마지막에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중요한 또 보상이 남았기 때문에 수상식만큼이나 뜨거운 연봉 협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라운드에서는 훈훈한 야구 소식도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엔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관하는 자선 야구가 펼쳐졌고 어제까지 포항 야구장에서는 아마추어부터 프로 현역 선수, 은퇴 선수까지 출신 고등학교 유니폼을 입고 뛰는 야구 대제전이 펼쳐졌습니다. 32년 만에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를 위해 돌아온 이번 대회. 포항제철고 백운섭 감독은 모교 성남고의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현재 팀을 상대하는 진풍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거는 성남 감독으로서 성남 OB 감독으로서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 팀에 최선을 다해야죠. 모교를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시상식부터 자선 야구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야구 대회까지 그라운드에는 어느덧 추위가 내려앉았지만 여기저기 뜨겁게 함께하는 야구 열기는 돌아오는 야구의 봄을 한층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관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주는 학원과 짜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새터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서모 씨 등 새터민 20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8,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직업능력개발교육원 부설학원에 각각 180만 원을 주고 수강하지도 않은 각종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꾸며 수료증을 받은 뒤 정부 지원금 8,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신천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설치된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문을 열고 내년 2월 2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개장일인 내일을 제외한 평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밤 10시까지며 스케이트는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개장일인 내일 하루는 스케이트를 무료로 빌려주고 아이스쇼와 난타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산하기관, 구군 등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하도록 하고 있는 견문 정보보고 참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올 한 해 전 공무원들이 견문 정보보고를 통해 제보한 시민 불편 사항은 11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만 건 정도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물 파손을 비롯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던 제보가 가장 많았고 환경 개선이나 현수막 제거가 필요하다는 제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기관별 평가를 통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달서구청을, 우수 기관에 북구청과 소방안전본부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6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6억 원이 늘었는데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선납 제도를 이용해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다 냈거나 비과세 차량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군별 부과 금액은 수성구, 달서구, 북구의 순으로 많았고 중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시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 본거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서 다시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가 파키스탄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합니다. 영남대는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라왈핀디에 있는 건조농업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 보급과 농촌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파키스탄 최고의 농업대학인 파이 살라바드 농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는 파키스탄 현지의 전통과 문화를 수용해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특성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워렌비전 롯데홈쇼핑 대구센터 직원 일동 35만 1,000원, 달서구 텍스파 축구클럽 회원 일동 33만 5,000원,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 40만 원, 대성산업 하이웨이 주유소 직원 일동 20만 원, 성산중학교 3학년 2반 38명 5만 원, 영천시 서산동 최영태 씨 5만 원, 한한기 씨 5만 원, 신토부리 식당 강희천 씨 5만 원, 지산동 지산타운 동대표 회장 김종갑 씨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교동경로당 회원 일동 20만 원, 영천시 서부동 노인분회장 최재창 씨 30만 원, 용흥 1위 주민 일동 2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봉화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낮 기온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안동과 봉화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구름이 많겠고 낮 한때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청도는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상주는 현재 영하 5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어제에 이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 그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 평소 높은 기온을 보이던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은 기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등산지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를 가리키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등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